지난 4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공립인 이 중학교는 전교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2학기에서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원의 정원은 9명이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조리 실무사들의 연이은 퇴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조리 실무자만 근무하고 2학기에는 있었습니다. 두 명의 조리 실무사가 천여 명의 급식을 준비하다 보니 부실한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리 실무사의 부족 문제는 남아있는 조리 실무사의 업무 부담과 급식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조리 실무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조리 실무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문제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조리 종사원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 최근 제공됐다는 급식 사진입니다. 식판에는 국과 흰쌀밥 그리고 순대볶음만 덩그러니 담겨 있습니다. 맞은편 학생의 식판을 봐도 제공된 폐급료가 더 있을 뿐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맘카페에는 이 같은 사진과 함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오늘 모 중학교 급식이라며 반찬이 두 개뿐이다. 언제까지 사태 해결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해당 중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제공된 식단은 밥과 두부 김치찌개, 순대 야채볶음과 포기김치, 유산균 음료였습니다. 김치의 경우는 사진 찍은 학생들이 배식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도소 밥도 저것보다는 잘 나오겠다거나 남편이 군대에서도 저렇게는 안 나온다며 경악했다는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중학교의 심각한 조리원 인력 부족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조리원 단 2명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 3월부터 조리사 부족 사유로 반찬 가짓수를 줄여서 제공된다는 학교 측의 통보를 받았다며 매일 아이들이 제대로 된한 끼를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장은 직접 댓글을 달아 급식 관리 및 운영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민원에 깊이 공감해 구청에서도 학교 측에 급식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며 5월부터 반찬 가짓수가 다시 4개로 조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관 기관인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 조속한 조리원 증원을 건의했고 학교 측에서도 현재 채용 공고 중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는 아직 5월 급식 일정은 게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 잘 보셨죠? 예. 예. 해당 중학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일단 그 여기에 특별히 이제 강남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무직 지금 그 채용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강남 서초 지역에 그 조리종사원 모집이 지금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두명 있습니다만 아까 아홉 명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임시로 이렇게 두 명이 1,000명을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임시 인력으로 지금 때우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저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예외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례들이 좀 발표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된 이후에 어떻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강남 서초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해결은 안 됐습니다. 완전 안 됐는데 지금 이번에 내일까지 진행되는 그 조리종사원 과정에 저희가 지금 진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좀 본격적으로 이게 4월 달에 이런 있고요. 사고가 났는데 예. 여기까지 지금 2개월 지나고도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연. 예. 뭐 가짓수 어떤 자체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짓수 자체는 이제 좀 조정이 됐고요. 있다고 보고요. 예. 아, 지금 저 자료에서 보시면 5월 24년 5월 현재 교육지원청별 조리 실무사 정원과 현황 그 결혼 같은 걸 나타난 그 적입니다. 조리 실무사 전체 정원 3,940명 중 결혼은 375명으로 결혼율은 10%에 육박합니다. 예. 전체 결혼율 10%보다 높은 결혼율을 보이는 교육지원청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성북 강북. 자,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의 결혼율은 27.6%나 됩니다. 2023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과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의 조리 실무사 결혼을 보면 예. 1년 전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강남 서초는 8.8%포인트, 강동 송파는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조연 교육감, 특히 강남 서초와 송파 강동이 예. 결혼율이 높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되게 조리종사원이 이제 뭐랄까 직주 근접이라고 할까 직장하고 이제 근접해야 되는데 강동 송파하고 이제 강남 서초에 조리종사원이 거주하는 분이 좀 적다 보니까 통학 거리가 이제 조금 많으니까 조금 이제 더 충원이 좀 꺼려지게 되고. 또 이제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 이제 식수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깊이 경향이 조금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강북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도 같이 보나요?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강남 서초와 강동 서포 이쪽 강남 쪽에가 문제여서 저희가 아니 강북 그 쪽인 급식... 성북 강북도 결혼율이 많잖아요. 예, 뭐 이제 지역별로 좀 편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집중적으로는 이제 저쪽 강남 쪽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급식 로봇을 좀 대량으로 도입을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보완을 하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충원 과정에서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그 예. 결혼하고 하는데 대부분 다 결혼이 되니까. 예. 그런데 교육지원청 중 한 곳도 조리실무사 정원이 다 채워진 것도 없고 결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체 인력 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감의 예.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된다고 하는 예, 생각합니까? 예, 아니 지금 대체 인력 풀 제도가 잘 안 되잖아요. 예. 많은 데는 뭐 거의 한 25%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결혼이 이렇게 계속되고 한다는 것을 본다면 대체 인력 풀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 것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 대체 인력 풀 제도에 대해서 어떤 그 개선할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관께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충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조금 용이한 건 아닙니다. 네. 솔직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은 볶음하고 튀김이 이제 가장 조리음도 많이 나고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거 급식 로봇을 배치하려고 그런데 또 그게 대량 생산이 아직 내년이나 가야 대량 생산이 되는 신규 채용을 해서 빈자리를 자꾸 채우게도 되고 예. 또 사실 조리 실무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속한 채용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사고 난 지 벌써 2개월이 됐는데도 이거 인줘서 뭐 내일 정도에 그렇습니다. 뭐 채용이 거짓말. 예, 그리고 이제 임시력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예. 그 지금 저 보시면은 2023년도하고 24년도 현재까지 조리 실무사 채용 결과입니다. 7번의 채용이 있었죠. 1년 정도 돼서 아직 1년도 안 됐지만은
그렇죠? 예. 그 응시율과 채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23년 3월 1일자 채용을 제외하고는 채용률이 절반도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리실무사 결혼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 예. 공무직인 조리실무사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는 임시로 이제 기간제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기간제는 그래도 나은데 있죠. 이제 그때 예. 그때 그렇지. 예. 근데 임시 인력으로 이게 조리실무사 신분이 교육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간제는 그래도 기간이라도 정해져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임 예. 그러다 임시도 보니 조리 실무사를 교육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건 뭐 예, 어쩔 수 없는 임시 대책이죠. 예. 그런 답변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 답변에 올해부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답변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 예. 본청에서 다 채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강남 서초만 하면은 강공성파에 안 되니까 저희가 오히려 본청에서 전체로 충원을 해서 배치하는 식으로 혹은 또 순환을 하는 방식으로까지 저희가 좀 보완을 했는데도 이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교육청 예. 이게 참 급식 실무자들에 대한 대책이 학교가 좀 어렵습니다. 학교가 임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예? 학교가 아마 임시 인력을 충원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뭐 이렇게 정규 인력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계속 그 부족 아까 말씀하신 그 부족 인력들을 임시적으로 하면 신경도 더 쓰이고 조리실 그런 점들이 그 실무자들의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예.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처우는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예. 지원도 안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벌써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한다는 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예. 이런 문제점이 계속되는데도 그러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다는 거는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이거 조금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정질문 하는데 와서 그냥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답변 가지고 시정 질문에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네. 이 빈자리를 철회해도 응시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 그 실무사 조리 실무자들이 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서초 중학교 서초구의 중학교에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자, 조리종사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배식을 앞둔 학교 조리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점심 배식 전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팔팔 끓는 기름 앞에서 반죽을 넣어 튀기길 여러 차례. 식기 세척은 자동화됐다지만 거대한 솥단지를 닦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튀김을 한 1,000인분을 하고 나면요. 튀김 솥단지가 주변이 새카매져요. 그럼 그걸 닦기 위해서는 그 수산트륨이 가미된 그 세제로 닦아야 되는데 그것도 뜨거운 상태에서 그 약을 뿌리면서 하면요. 그 공기가 엄청 독해요. 하루 종일 목 칼칼하고 집에 가서 진짜 내 목이 약에 녹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폐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장시간 계속되는 반복 노동에 관절 통증도 일상입니다. 맨날 무거운 거 드니까 저희 기본은 다 디스크, 허리 디스크. 저는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여기가 딱 요 라인이 진짜 맨날 저리고 정형외과 질환은 다 안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한 명이 담당하는 식수 인원은 146명. 다른 공공기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맨날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고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힘들어? 뭐 힘들어 봤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관공서 평균이가 60명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배로 일을 해요. 1인당 감당의 숫자가 120에서 150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처우는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차인데요. 그냥 딱 본봉 받고 뭐 4대 보험만 이런 세금을 다 떼면은 한 238만 원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학에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불러요. 고된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인력 유출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중 퇴직자는 14,000명. 특히 입사 6개월 내 퇴사하는 경우가 2020년에는 중도 퇴사자의 23.8%였는데 지난해는 36.6%로 늘었습니다. 신규 채용도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전국의 지원 미달률은 평균 21.7%인데 서울과 인천의 미달률은 각각 48.8%, 30.6%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거의 전쟁터예요. 예, 저 신규 채용분들이 오시는데 병원에서 13년 일했어요. 뭐 어디에서 몇 년 일했어요. 그거 오는데 딱 하루만 일해놓고 도대체 어떻게 일들을 하세요? 여기는 일할 곳이 못 된다고 그 정도로 진짜 힘들어요. 교육당국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직무 6위이고 직무 태만이고 교육부 장관 그리고 시도교육감들 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대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급식과 안전 담당자, 고용노동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사자협의체가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정유리입니다. 자, 예. 지금 이게 2024년 5월 4일 뉴스입니다. 예.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일단 이제 저 대개 이제 조리종사원들이 이렇게 충원일이 저조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폐암 유발률이 많다는 그 보도가 이제 많으면서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좀 몇 가지 획기적인 그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여전히 이제 갈 길은 멀고 또 그래서도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323일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해당 계획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예. 또 본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지하 급식 시설이나 이거 뭐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 많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 시간, 말씀을 또 가지고 예, 지적도 시간이 하셔서 많지 않아서 만들어낸 제가 겁니다. 그 부분 다 생략하겠는데. 예. 자, 2028년까지 추진되는 지하 급식실 해소 계획 따서 최대 4년까지 지상 이전을 기다려야 하는 그 지하 급식실 종사들에 대한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저기는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2028년 돼야 올라온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상 이전이 계획된 학교의 시설비 투자 환기 개선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투자라면 그것도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본인한테 보고할 때. 예. 자, 4년 동안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조리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동의하시고.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거예요. 4년 후에 이전해 줄 테니 그동안 좀 뭐 참으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년 동안 일하다가 폐질환이나 어떤 중병을 얻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그것도 뭐 조현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예. 대책이 벌써 됐었어야 돼요. 예.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없다고 본 의원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하급식실 문제는 조리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교육감 신경 썼어야 됩니다. 네, 대책도 예, 예. 나왔어야 되고. 예. 지금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금 폐암을 유발하는 그 조리실 환경의 환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까지 3,400억을 들여서 지금 큰 포괄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중에서도 열악한 107교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저기 있습니다만 지금 48교 19교가 반지하거나 이제 완전 지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긴급 조치는 좀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후드 교체라든지 또 이 사이드 패널이 있습니다. 사이드 패널 이렇게 조리 흠이 왔을 때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전혀 지상으로 못 올라오는 학교가 문제죠.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선 지금 임시 대책은 요 송풍기 교체까지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금 이제 홍 의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여러 또 그 조리종사원 노조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형 급식실 환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국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실의 환기 개선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이 이게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서너 가지 새로운 게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개 이제 유증기, 수증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후드로 이걸 받아내서 덕트로 해서 바깥으로 뽑는 일련의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또 지적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 저희가 이게 이제 지난 6월 3일 지금 조희연 교육감께서 예. 얘기하신 서울형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가드라인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가이드라인대로 환기 시설 개선은 정말 조리흠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제 3~4년 걸리는 그 중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시 조치 아니, 부분에 그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어려운 지하 급식실은 없나요? 있습니다. 예, 물론 예. 응?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모든 급식실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적용이 불가한 학교가 지금 특별히 67교가 네, 말씀하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급식실 종사들의 근무 강도가 엄청 높다는 것은 뭐 조희연 교육감도 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조리로봇을 도입하고 식기류 렌탈 세척을 도입했죠. 네. 그래서 제가 식기 세척 과정이 아까 저 동영사 나오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그걸 완전히 외주화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급식용 조리 로봇인 로봇팔은 사람을 대신해서 저 조리를 해주고 뭐 한 게 이제 2023년 성북구 순곡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제 교육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예. 그 실제 효과는 어땠나요? 뭐 저 뉴스는 조금 뭐 글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순곡중학교에서는 뭐 200% 만족하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조리실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조리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게 아주 뭐 획기적이라고 그분들은 만족해하는 뭐 그 뉴스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로봇팔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여전히 조리원들이 해야 하고 물론입니다. 예. 네, 로봇팔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등 불편한 부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예. 그러나 이제 기계 관리는 해야죠. 근데 기계가 가져오는 엄청난 조리흠으로부터 상당한 그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점은 뭐 굉장히 크죠. 단지 이게 근원적 해결이라고 모든 학교에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좀 한계입니다. 우선 로봇팔 설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예. 첫째 예산 이제 돈 문제고. 예, 예. 그 다음에 로봇팔에 대한 관리 비용도 투입돼야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더 투입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다 뭐 충분하다 하더라도 학교마다 조리시설의 크기와 구조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데는 로봇팔 설치가 어려운 데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순곡중학교를 통해서 그 조리 로봇의 모델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학교마다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 맞춤형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기본 포맷은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시 짜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리종사원이 없는 데를 다 하기 위해서 한 100군데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이 안 돼서 올해 한 14군데 정도 지금 그렇죠. 14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예. 그렇게 편성하셔서 35억 원을 예. 투입할 계획이라고 이제 예산 편성도 저 추경에 그렇습니다. 관한 예. 예산 편성도 하셨는데 지금 식기 렌탈 세척은 100개 학교를 하시고 예. 그게 한 20억 원 투입할 계획이죠. 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이렇게 그 참 한정된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리 실무사 결혼연도 놓고 채용도 안 되고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예. 지금 우선 그런데 먼저 14개 학교하고 예. 100개 학교에 렌탈 세척 기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예,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대안이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 풀을 저희가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요. 그동안은 약간 민간 부문의 조리종사원을 한 사람도 못 오게 돼 있었는데 학교 근무 경력을 중심으로 임시 인력도 충원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무기계약 정년 퇴직자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로 근무하신 부분까지 해서 약간 그 대체 인력 풀을 넓혀서 우선 조금 충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종사원이 부족한 데는 대거 좀 배치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어쨌든 간에 조리실 근무 환경은 조리원들의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맞습니다. 예. 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예.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감 개선 깊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조희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정확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번 추경 예산도 보면 전자칠판이나 스마트 기기 보급보다 급식실 환경 개선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우선돼야 될 정책은 급식실 환경 개선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예. 봅니다. 물론 좀 뭐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사업 우선순위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예, 예,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냥 의원님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행정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필요하시면 하고 아니면 시간이 뭐 많지 않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그 기름증기, 유증기하고 수증기로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로봇 급식을 통해서 종사원들이 거기에 바로 접촉되지 않도록 호흡기에 일단 그게 1차적인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흉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후드에서 포집을 정확히 하고 덕트를 통해서 빼내 신속하고 대량으로 빼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조리실 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에서는 몇 가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패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후드의 포집도 같은 걸 향상시키고요. 또 흉 방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들이 호흡기하고 좀 떨어지도록 바로 이렇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자동 댐퍼라고 저도 뭐 최근에 알았습니다만은 이 후드에 자동 개폐 장치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빼내면은 빼내는데 이제 공기가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자동 급기 장치를 신속하게 그러니까 대량으로 그 형능 좋은 걸 해가지고 한 80-90% 정도는 신속한 공기가 급식실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늦은감은 있어도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됐으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조희연 교육감은 그 조리 실무사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뭐 예, 예. 예? 뭐 정확히 몰라요? 아니, 알죠. 뭐, 얼마입니까? 한 지금 10년 차 기준으로 한 260만 원 되는 걸로 제가 통계를 기본급이 갖고 있습니다. 얼마죠? 기본급이 지금 200만 원쯤 되는 걸로 돼 있어요.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98만 원으로 네, 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동 강도가 이렇게 높은데
임금은 그에 비해 좀 적다고 생각해. 교육감 생각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뭐 계속 네?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이게 월급이 안 나오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게 우리 의원님들 이제 학교에 보면 이제 방중 비근무자라고 합니다. 방학 중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닌가요? 교육 공무직.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왜 방학 기간에는 일을 안 한다고 안 주나요? 예, 지금 현재 방중 그런 일이 없습니까? 방중 비근무자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이 없더라도 급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일이 없더라도 연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365일 중에 뭐 300일이 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이제 방중 비근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방학 중에도 도서관을 열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약간 선발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자, 개선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학생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조리 실무사들의 어떤 그 사명감으로만 근무를 강요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예, 그게 지금 조리 실무사들의 임금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도 예. 유급 방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뭐 그것도 이제 고민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17개 시도가 공동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제로 놓고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아니, 이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임금 개선을 통해서 어떤 그 조리 실무사들의 그 저기는 좀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방중 비근무자 종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사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리종사원 있었고 이제 교무행정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직종이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지방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게. 네. 지방교육청하고는 또 달라요.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만의 어떤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좀 예. 건의를 하고 싶고요. 예. 조리 실무사들의 1인당 급식 인원수가 이런 공공기관의 경우보다 많다고. 예, 저희가 지금 네. 평균 초중고가 좀 다릅니다만은 한 120명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2027년까지 광역시 평균 110 지금 예, 저 정도 서울하고는 예. 좀 달라요. 예, 저렇게 지방 교육청하고 서울 교육청하고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예예. 예, 예. 113명으로 줄이겠다. 이게 예 어떻게 저,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 물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자 광역시 그렇게. 평균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예. 공공기관 평균 수준 60명입니다. 60명. 예.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120명 정도 돼서 이게 1년에 7명도 아니고 3년간 120명인데 그를 113명으로 줄인다는 게 좀 이런 얘기 그래도 이제 이게 1300개 학교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예, 그게 뭐 저희가 이제 또 지방의 세종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뭐 몇십 개밖에 없으니까요. 약간 그런 데 이게 서초구에 뭐 중학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조리종사원들의 그 근무 환경이나 낮은 처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선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죠? 예, 저희가 최선은 사실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국 최초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뭐 계획까지도 지금 3,400억이나 투자하기로 지금 굉장히 엄청난 액수인데 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말씀대로 지금 4, 5년, 3, 4년이 경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저희가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환기 개선 48교, 19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뭐 그 급기 닥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동 댐퍼라든지 이런 흉 방지기 등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우선 임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가지 뭐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임금 인상이나 예. 정원 증가 등을 통한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교육부나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꼭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책무로 서울교육청은 지방의 16개 교육청하고는 사정이 다르다. 예. 환경도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참 또 수도 뭐, 서울이니까요. 예, 예 그렇죠. 예. 수도 서울이니까 다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교육감의 어떤 그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공간에서 온갖 유해 물질을 흡입해 가면서 상상하기 힘든 강도의 노동을 통해 학교 급식실에 조리 종사원들이 얻는 것은 학생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질병, 부상 등 각종 산업재해 뿐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 조리 종사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조리 종사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조리 종사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